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차량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1년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는 449억 6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기록한 415억 달러를 뛰어넘으며 대미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미 경상수지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 수지도 운송 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통관 수출 중 반도체 17.9%, 정보통신기기 15.6%, 승용차 8.9%가 늘면서 경상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